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가 막힌 의사 지프롬이나 다른 건 아니고 좀 특별한 선물을 제가 준비했는데 다른 건 아니고 실은 이제 이거는 이제 리모컨이에요. 이제 제가 제작하는 리모컨인데 뭐가 특별하냐면 이번 수회 때 저희 서울에 계신 학두러님 저희 재단님께서 수회에 입었을 때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그때 당시에는 정말 큰 도움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큰 금액도 보내주시고 또 저희 냉장고도 이렇게 선물해주시고 하셨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된 다음에는 유대품이나 저나 이제 우리 조금씩 갚아 나가자 그랬습니다. 근데 항상 좀 마음에 제가 걸렸던 게 우리 제자님 그 고아수착기를 제가 3년 전에 세팅을 해줬어요. 제가 선수 제가 직접 제작을 해서 세팅을 해줬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밸브 방식이 그때 당시에는 그게 되게 혁신적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이렇게 고압수착기가 많이 업그레이드 됐는데 시스템은 이제 많이 이제 뒤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리모컨을 다시 이렇게 요즘의 방식으로 동작 시간이 빠르고 응답이 빠르고 그리고 기능 더 많은 제 리모컨으로 또 해드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리모컨만 원래는 이제 바꿔드리려고 했는데 또 여러 가지 뭐 시스템적으로도 지금 현재 고압수착기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참에 아예 리사이클을 하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제작하고 있는 프레임에다가 이제 엔진도 교체할 수 있는 엔진 상태도 좀안 좋아가지고 엔진도 교체하고 그래서 저는 저희 제자님한테는 제가 학교님한테는 리모컨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제가 준비를 한 거고 그리고 이 대표님은 또뭘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돈 받은 만큼 제가 이렇게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리모컨 제작하는 시간이 예전보다 좀 빠라지긴 했어요. 왜냐면 좀 뭔가 간소화시키는 게 있었거든요. 작업이 예전보다는 좀 제가 제작하는 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작업하는 방법이 좀 개선이 돼가지고 제작하는 과정이 좀 개선이 돼서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약속이 있어가지고 좀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도 오늘 하루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왜냐면 일요일은 제가 작업을 못하고 또 월요일날은 또 현장을 나가야 돼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제작님이 오시면 그때 이제 엔진 내리고 새로 저희 지프로 고압수착기로 다시 탈바꿈이 될 겁니다. 비록 3년 전에 제가 제작해 준 거지만 잘 쓰고 계셨어요. 근데 이번에 좀더 좋은 장비로 좀더 업그레이드해서 그런 좀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정말 엄청난 제가 큰 돈을 받았기 때문에 다 같이 힘든 상황에서 그렇게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때 너무나 제가 감사하고 고마워가지고 그 마음 잊지 않고 어떻게든 보답해 드리려고 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뭐제 리모컨을 설명드리자면 나중에 이 키패드는 좀 바꿀 겁니다. 지금 이게 금형 작업이 들어갔어요. 키패드 버튼 명은 다시 이제 저희가 하다 보니 이제 다시 바꿔야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금형을 떠야 됩니다. 금형을 떠야 돼서 좀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좀 비용도 발생이 돼요. 그래가지고 일단 요거는 기존의 버튼으로 나갔다가 나중에 버튼만 교체를 하면 되니까 일단은 8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일단은 메인 홍수신기가 제가 봐서 국내에서는 가장 내구성도 좋고 거리도 잘 나옵니다. 예. DRS라고 이건 많이 잘 아실 거예요. DR 시스템의 DRS 리모컨입니다. 일단 8채널을 쓰고 있고 이걸로 시동, 엔진 시동 정지 그리고 닐 감김 풀림 그리고 펌프 작동 중지 그리고 압력 상승, 압력 하강 이렇게 8채널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제자님 쓰신 것도 DRS인데 그때는 이제 4채널이에요. 그리고 그 방식은 압력 RPM 방식이라고 해서 나중에 잠깐 그거를 이제 하차하고 나면 제가 약간 구동 시스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보다는 이게 반응이 더 빠르고 내구성도 더 좋고 아무튼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건 제가 제작한 리모컨이라서 저희 G프로 고압세척기는 다 수제작이에요. 다 수제작이고 그리고 다 서스작입니다. 서스 저희 부속들 들어가는 거 다 서스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타 업체보다도 퀄리티가 높고 제가 아마 국내에서 제작하는 엔진 고압세척기 중에서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국내에서는 제가 정말 자부심을 갖고 저희께 정말 최고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타 업체 장비를 다 만나봤습니다. 제가 국내에서 제작되는 장비는 제가 손수 다 만져봤고 구현도 해보는 것도 다 봤어요. 근데 제 장비만큼 뭐 팔이 안으로 굽어서가 아니라 저도 뭔가 좀 잘된 게 있으면 좀 이렇게 그런 구현 시스템을 좀 이렇게 보완해서 좀 바꿔보고 싶고 좀 뭔가 좀 얻어보고 싶고 한 게 좀 있으면 좋았을 텐데 실제로 다 만나보면 그러니까 실제 타 업체 장비들을 보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많이 부족한 장비들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엔진 고압세척기 중에서는 제가 제작하는 고압세척기가 저는 최고다라고 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 다들 어려운 시기에 이런 경기도 어렵고 한데 아무튼 잘 이겨내시고요. 이제 초서가 며칠 남지 않았어요. 이제 아침 저녁을 좀 쌀쌀한데 쌀쌀하진 않고 좀 시원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무더위는 갈 거고 이제 바로 겨울이 올 겁니다. 예. 아무튼 많은 분들이 이제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빨리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감사드리고 우리 재단님 보시라고 이렇게 제가 열심히 오늘 그 뭔가 특별한 마음을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사실 똑같이 만들었지만 손도 제작하면서 제 마음을 많이 담았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라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